네가 와서 다 망한 거야. 아니야, 망하지 않았어. 망했어. 아니야, 망하지 않았어.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렇지. 긍정적으로 우리는 다시는 못하는 것들을 하고 있다. 우리 가까워졌잖아. 그죠? 그래, 알았어. 와. 이런 거 해보고 싶었어. 여기서 입 다물고 입 다물고. 입 다물래 나보고. 아, 누나 살도 빠졌어 지금. 그러네. 유부 초밥인데 게살 와사비 마요를 넣은 게살. 그다음에 이거는 우렁 강된장을 넣은 케일 쌈밥, 버터 전복 구이, 낙지 호롱이, 데리야끼 장어 구이, 그다음에 프렌치 토스트, 미쳤다니까. 그다음에 소불고기 과일 소소하게 찾아봤어요. 아, 내가 때문에 잠을 못 잤다니까. 오, 남친 루 그렇게 얌전하게 입었대. 어, 부담스러워. 나 너무 이상한 여자 같잖아. 아니, 손예진 같아. 근데 한 씨 약간 10살이야. 너 손예진 싫어하니? 어, 고차원적으로 먹인다, 너. 옆모습 약간 지금 손예진 씨.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는데. 아우, 비가 와. 이날 현타가 되게 많이 왔어요. 어때, 오늘? 어때, 오늘? 나름 노력했네. 울어. 아, 좋아요. 기라인 회동 때 그 전설의 모습. 제가 보물로 박나래와의 1일 데이트권을 뽑아버렸어요. 자, 우리 하나씩 가볼까? 아! 박나래와의 1일 데이트! 저게 본인 동의도 없었잖아, 근데. 아니, 코쿤이 진짜 여자친구라고 생각하고 계획을 한번 짜서 한번 그래. 데이트 꼬셨어. 아, 그러면은 최고의 추억 만들어줄 수 있지. 내가 화장실까지 다 알아놓을게. 아, 오케이. 나 그러면 아주 기대가 그래, 됩니다. 그래, 그래. 예, 아, 요거 제가, 예. 네. 그래서, 아, 그럼 오늘 누나랑 이걸 써야겠다. 라고 계획했던 날이었어. 아, 뭐길래. 아, 어떻게 뭐 흘러가다 보니까 뭐 저도 뭐. 막상 뭐 하는 게 나쁘지 않아가지고 뭐. 뭐가 기운 좋아하는 거야? 진짜 뭐 하는 거야? 어이, 어이, 어이. 끼 부린다, 나래. 뭐야? 왜 이렇게 밖을 봐? 아, 어색하니까. 아. 아이고. 한국도예요? 아이고. 내가 미울 줄 알았냐고. 아, 우리 미울 줄 몰랐지. 누나가 이거, 누나 이거 로망이었다며. 처음 코스는 누나가 한복 입고 데이트를 해본 적이 없다 그래서 그래서 그게 기억이 나서 좀 이렇게 한복 입고 데이트를 하면 나중에 기억에 남지 않을까? 근데 누나도 로망이었지만 나도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사실 한복 입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남자친구랑 둘이 입어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약간 특별한 날 뭔가 맞춰서 입는 데이트를 좋아한다고 그냥 흘리듯이 얘기했는데 그걸 받을 줄 몰랐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너 진짜 크다. 우와. 엄청 크더라고 또. 왜 이렇게 작지가 않아? 진짜 좋아하더라고. 봐봐, 나랑 지금 친한 개그맨 오빠가 있는데 내가 이거 보면서 남자친구 생기면 이거 꼭 해봐야지 하는 게 있었거든. 아, 이따. 아, 남자가 여자한테 이거. 그 김재우 씨가. 이렇게. 이건 못하지. 왜 못해? 이거는 내 실질적인 내 직업에 큰 타격이 올까? 이게 뭐고? 야, 내 로망대로 해준다며. 나 이게 좋은데? 아니야, 이건 내가 해야 되는 거야. 예전부터 내 로망이 이거였어. 브린셋 한번 가. 아, 이거 좀 쉽지 않은데? 아, 진짜 쉽지 않다, 저. 일단 봐봐. 어. 아, 일단 너무 많아서 선택적이거든. 이제 새로운 경험을 많이 해야 또 좋은 곡이 나와. 그럼. 자, 저기 봐. 아, 좀 예쁜 거 없나? 야, 근데 너 고민한다. 뭐가 더 예쁜지. 패션 디자인이 끝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거, 우와, 이거 카리스마 있다. 아, 이거 좀 신발 내더라고, 근데. 이거 예쁜데요, 이거? 고른다, 심지어 이제. 아, 근데 이왕 입을 거면 좀 예쁘고 화려한 거 입는 게. 패셔니스타니까. 생각보다 여자 옷을 많이 좋아하네, 지금.
코린세스다, 코린세스. 너무 이쁘다, 진짜. 이게 뭔진 나도 모르겠는데. 진짜 입었어? 아, 입어야지, 내 로망인데. 아, 일단 원래 안 입지만 누나가 입으니까. 근데 너무 잘 어울리는 거야. 야, 이거 잘 어울린다. 너무 잘 어울린다. 곱다, 고와. 뭐 한 여기서 할 수는 있지, 얼마든지. 어, 너무 속상한데? 누나 잘 어울리네. 나는 뭐. 헛도령이네, 헛도령. 남자 한복이 정말 잘 어울려. 너무 마음에 들어요. 둘 다 잘 어울린다. 계속 보고 있어, 거울을. 자, 나갈까? 우리도 예쁜 사진 하나 남기고 또 나가서. 아, 진짜? 알았어, 그러면은 사장님한테만 한 장 찍어달라고 하자. 아, 나 폴라로이드도 있는데? 그래? 사장님, 저 요거 한 번만 찍어주시나요? 아이, 뭐야 이게. 점점 아니, 활짝 저렇게 연예인 아저씨 저렇게. 아, 무결이야, 뭐야. 무결에 뭔가 기분 나쁜 게 들어가 있어. 너무 잘 어울리네. 너무 잘 나왔네. 그거 봐, 괜찮다니까. 너 이제 입고 싶은 거 입어. 아, 됐다. 유, 진짜. 아, 뭘 입어야 잘 입었다 소리만 들려나. 약간 누나가 무슨 색이 잘 봤지? 나 화려한 거. 약간 화려한 원색이 화려한... 잘 봤잖아. 이거. 노란색? 이게 여기가 예뻐, 여기가. 어? 너랑 입을게, 아, 그럼. 초대 갔을 것 같았지. 어메, 어메. 그래, 누나 한복 진짜 잘 어울려. 이게 노란색이 낫다. 어, 근데 이쁘다, 이거. 이게 낫지. 벗어나 컬러가 노란색이구나. 아, 노란색 좋지. 남자 한복으로. 오. 가자. 비가 아, 안 오네? 비가 좋은데? 한 마리의 나비처럼 아름다웠습니다. 오! 부잣집 곱게 자란 귀한 신분의 아녀자가 호위무사 한 명 데리고 다니는. 근데 호위무사가 좀 약해. 아니야, 이런 애들 잘 싸워. 마른 장작이 잘 타는 거. 아, 근데 이거 볼 때는 몰랐는데 하니까 보통 연기로 하는 거 아니긴 하다. 막상 나오니까 비가 그치니까 밖에 사람들이 엄청 많더라고. 갑자기 쏟아져 나오더라고. 너무 수산하다, 저기 비 와가지고 지금. 아, 그래도 해 있을 때 왔으면 지금 안에 땀 범벅 돼가지고. 아, 그래. 응. 그래, 차라리 이게 낫다. 그러니까. 아, 맞춰주네. 야, 그래도 사진 한 번은 찍어야지. 아이, 그럼. 어디 찍어야 되지? 그 역사적인 장소에 이렇게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하나씩 발견하는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때 너무 우연히? 우연히! 아, 이제 너무 부끄러웠어. 아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진짜 궁궐을 좋아해. 오늘 우리 데이트. 아, 데이트. 혼자 살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돼가지고. 아, 그 이벤트. 너무 당황하신 것 같은데. 아, 이벤트. 아, 좋은 날 선택하셨네요. 날이 너무 좋지. 어디 가고 있었어요? 아, 저 놀러 갑니다. 어디로 놀러 가? 아, 저 종묘. 종묘에 뭐 놀 게 있어요? 있어요. 아, 종묘 또 역사 탐방하러 가는 거 아니야? 맞아요. 아, 찐이야. 진짜 리얼이야. 진짜? 너무 부끄럽다, 너무 부끄러워. 또 만나요. 또 봐. 어떻게 너 어떡해! 너무 부끄럽다, 진짜. 저런 날 꼭 아는 사람 만나더라. 이런 얘기 뭐 하시면 너무 쪽팔렸어요. 뭔가 공개 연애를 들킨 기분? 밟아벗은 느낌이었어. 아, 근데 이거 약간 부끄럽다. 야, 우산을 지금 쓰자. 앞으로 써, 앞으로. 아, 너무 부끄럽다. 잘해줘? 야, 사람들 오면 내려. 오케이. 내려, 지금. 더 내려야 돼. 나는 보인단 말이야, 나는 밑에 있어. 밑에서 올려. 누나, 이거 코칭 해줘야 돼. 나 앞에 사람 오면 우산 내려. 우산 내려. 누나를 화이팅! 어떡해. 어떻게 너무 부끄러워. 내가 다 부끄럽다. 아니야, 누나. 당당하게 걷자, 당당하게. 그래, 당당하게 걷자. 아니야, 언제까지 이럴 거야? 어차피 다 알아볼 거. 와, 잘생겼다!
10대 애들이 있어. 근데 나만 알아보면은 당당히 갑자기 자기 알아보니까 바로 내리는 거야. 그래도 요 앞에서 찍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 그래. 이 앞이 좋다. 내가 지금 여기랑 사이즈가 딱 맞잖아. 아, 오케이. 오케이. 누나 핸드폰. 아, 보다. 근데 요즘에는 내 핸드폰으로 찍어주는 걸 좋아.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여자친구 핸드폰으로 찍어줘야 여자친구 올릴 때 보정도 하고. 그렇지. 근데 이제 내가 찍으면 난 원본에 갖고 있는 거니까. 그 원본을 들키고 싶지 않은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절대로 너 핸드폰으로 찍지 마라. 공기 연애는 절대 안 하면 돼. 이게 누나 비 안 맞나? 안 맞나? 안 맞아, 안 맞아. 자, 잘 봐. 야. 나 사진 잘 찍어. 잠깐만. 나 약간 그러니까 아련한 느낌으로 한번 내가 또 원하는 로망이 있으니까. 와, 나 야, 근데 진짜 잘 나온다. 그래? 이런 거 어때? 이런 거. 근데 너무 잘 나와. 진짜? 조금씩 이쪽 보고 아니 반대로 얼굴만. 영 얼굴만. 몸도 살짝. 그 상태에서 얼굴 살짝 오른쪽으로 아니 이렇게 전환을 얼굴에 광이 받는 각도가 있잖아. 근데 비 온 뒤라 사진 잘 나올 거야. 그럼. 아니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오, 여러 개를 찍었어. 너무 예쁘지? 오, 야, 완전 잘 찍었어. 진짜. 남자 친구가 내 사진을 찍어준 적이 없어. 나는 남자 사진만 찍어줬지. 와, 예술이다. 야, 그 약간 좀 오래된 거긴 한데 손 내밀어봐. 남자 친구가 손 잡아준 거. 나 이거 한번 해보고 싶었거든. 아, 손 이렇게 하는 거? 아! 아니, 난 내 노랑 노망을 다 해준다며. 노망이다, 노망. 노망이다, 이거. 노망. 와. 이런 거 해보고 싶었어. 거기서 입 다물고. 다물래 나보고. 아 누나 살도 빠졌어 지금. 그러네. 그래서 좋아. 와. 아니 잘 찍더라고. 왜 이렇게 미는 거 같지? 좋아. 이게 내가 원하던 그림이야. 아니 둘이 귀여워 근데 지금. 아니 근데 되게 또 열심히 찍어주더라고. 아니, 사진 찍는 것도 나 잘 자신이 있으니까. 야 같이 찍어야지 그래도. 우리 좀 찍어달라고 사람 없냐? 저 친구 들었대. 저기 타이머 놓고 찍거든. 아 그래? 그럼 서로 찍어준다고 하자. 아 그러니까. 사진 좀 찍어주시면 안 돼요? 파이팅. 아니 파이팅. 약간 누나 이렇게 쓰자. 어떡하지? 아니 또 남들이 찍어준다니까 또 되게 이상하더라고. 아니 모르겠다. 일단 보자. 괜찮아요? 오! 다리를 2m로 찍어. 아, 왜 이렇게 발라 보이냐 또? 너무 잘 찍어줘서 그 경복궁 벽이 쓰러지기 직전. 피었어. 어떻게 찍었는데? 벽이 기울어 있어. 이러지. 다리를 너무 길게 찍어라. 다리 길게 보이려고. 아. 하나, 둘, 셋. 친구 너무 귀엽다. 반가웠어요.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잘 가요. 근데 밥을 진짜 여기서 먹어? 차에서 먹자고? 어떻게 차에서 녹지는 거야? 근데 먹을 데가 없었어. 괜찮아. 에이, 오붓하지 왜. 제가 이제 생각한 그림이 있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사이즈가 안 나오잖아. 누나는 요리를 해온 사람이니까. 우리는 먹는 사람 입장이고. 근데 누나가 생각한 거랑 다르니까. 그렇지. 요거를 아니면은 요걸 이렇게 눕혀버릴까? 그럼 우리는 어디 앉아? 여기 앉는 거지. 그리고 요거를 테이블로 쓸까? 그러니까 아니야 그걸만으로는 테이블 못 써. 그러면은 이거는 이거를 여기다 앞에다 젖힐 수 있나 이거 알아? 내가 이거 있어. 진짜로? 차에서 먹어? 아 그래 그거라도 하자. 식판처럼 쓰자. 요거 다행히 이게 있더라고. 일단 타. 아 오케이. 아 앞자리에서. 이게 비가 와서 다 망한 거야. 아니야 망하지 않았어. 망했어. 아니야 망하지 않았어.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렇지. 긍정적으로 우리는 다시는 못하는 것들을 하고 있다. 우리 가까워졌잖아. 그죠? 그래 알았어. 의자를 뒤로 싹 밀고. 요거 그. 좋아. 요 식판을. 아 이거 진짜 뭐 이거. 아니 이게 무슨 일이냐고. 이게 비가 와가지고. 아 나 이거 4시간 걸렸는데. 4시간 걸렸어. 어 어떻게 다 잡았어 씨. 이제 식판 만났어. 도시락이 한번 굶었나 봐. 어떻게. 우와. 야 어떡해 밑에 다 얼러가지고. 아 요거. 아이고. 아 너무 화가 난다 진짜. 아 이게. 아니야 그냥. 이거 지금 국물 다 얼러가지고 지금. 이게 뭐야. 아유, 맛있겠다 이거. 낙지호롱이랑 장어. 도시락을 누가 낙지호롱이랑. 일단 근데 형 누나 이거 그 브리핑부터 한번 해.
만들었어. 아, 요거는 와, 요거는 진짜? 이제 유부초밥인데 게살 와사비 마요를 넣은 게살. 그다음에 이거는 우렁 강된장을 넣은 케일쌈밥. 내가 너무 좋아해. 어, 진짜 맛있어. 근데 이거는 이제 버터 전복구이, 낙지 호롱이, 데리야끼 장어구이, 그다음에 프렌치 토스트, 미쳤다니까. 그다음에 소불고기, 과일. 소소하게 차려봤어요. 아, 내가 때문에 잠을 못 잤다니까. 이거 이제 한 번 톡 치는 순간. 아, 그건 안 돼. 그건 안 돼. 잠복근무 뭐 느낌인데. 안 돼. 잠복근무 뭐 이렇게 화려하게 먹진 않지. 그렇지. 아, 되나? 네. 어, 됐다. 됐다. 야,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소스가 자빠지는 바람에 닦으면 되지. 어, 아, 닦았어요 좀. 왜 왜? 아, 진짜. 왜? 치마에 대리한 게 있어. 이것이 빠지는데. 절대 그래. 저거 앉아. 내 냄새 계속 나는 거. 안 좋아서. 어, 저거 절대 앉아지. 아니 왜냐면 저 치마도 아, 그러니까 진짜 이쁘게 보이고 싶어가지고 아, 그 전날 급하게 세탁소에 맡겼던 거 급하게 찾아오고 막. 아이고 세상에. 근데 저거 솔직히 데이트할 때 신경도 안 쓰지. 형 뭐 여자친구가 뭐 뭘 흘렸을 때 신경 쓴 적 있어? 장훈 좋아하지 냄새나 보죠. 침 좀 터지고. 거의 페로몬이지. 난 남자랑 데이트할 팔자가 아닌가 봐. 아, 냄새 장난 아니야, 이게 진짜. 아, 진짜 최악이었어요. 뭔가 내가 생각한 그림은 따스한 햇빛, 잔디밭, 피크닉, 도착. 그래, 이런 그림. 치마에 데리야끼 소스 다 묻었어. 이거는 제 계획이 없었어. 아직 망했어. 아, 난리다, 난리. 아, 난 진짜. 왜 나? 그 한번 엎어질 것 같냐, 느낌이. 어, 차에 엎어지면 안 되지. 아, 상관없어요, 차. 아니야. 그래도 차에 장어 엎어져 있고 지금 이런 거 좀 아니잖아. 아이고, 장어 엎어지면 닦으면 되지. 아유, 좋다. 멘트 좋아. So sweet. 얼마 타지도 않아, 차. 너 저 보고 들으면 내가 때문에. 그게 우리 네 차였니? 장어 냄새 때문에 올려버렸어. 됐어? 그러면 잠깐만 일단 먹자. 오늘 내 누나 이렇게 차려줬으니까 역대급으로 많이 먹는 거 한번 보여줘. 아, 나도 야, 멋있지. 야, 너 멋있다. 아니, 목숨 걸고 하는 거 아니야. 먹어볼까? 어. 아, 너무 차가워가지고. 너무 맛있어. 내가 이거 이파리랑 먹어. 리액션 너무 잘하는 거야. 아니야, 근데 너무 맛있었어. 장어도 먹어봐. 맛있다. 어우, 많이 먹어. 진짜? 진짜 많이 먹는다. 깜짝 놀랐다. 얘 목숨 걸었다. 잘 먹네. 솔직히 말하면 제 입장에서 있어서 음식이 맛있진 않았어요. 따뜻하지도 않고 그랬는데 맛있었는데? 쿠쿤 회원님 회원님은 또 이상해. 쿠니가 쿠니가 너무 맛있게 먹는 거예요. 그게 너무 고마워요. 소식하는 친구가 그렇게 많이 먹어준 거는 배려라고 생각했지. 이런 사람이 세상에 있구나 라고 느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뭐 요리를 잘해서 요리가 뭐 좋아서 뭐 이런 이유들로는 할 수 없는 음식들과 양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감동받았어요. 아, 부럽다. 저, 나도 저렇게 받아보고 싶다. 넌 철저히 음식이 있어. 이거 나래야 또 들고 가라고. 차 앞에 들고 가라고. 그럼 밥차 이모잖아 그냥. 그럼 누나는 뭐 어렸을 때부터 뭐 하는 거 제일 좋아했어요? 데이트할 때? 기본적으로 나는 남자친구 꾸미는 걸 좋아해서. 아, 요렇게 입어봐, 요렇게 입어봐. 돈을 많이 썼던 것 같아. 이거 슬프게 끝나네. 그럼 넌 데이트할 때 뭐 했는데? 이건 되게 순수했을 텐데 인형 뽑기에 빠진 적이 있거든. 지금 생각해보면 인형 뽑기에 빠진 게 아니고 그걸 내가 뽑았을 때 여자친구가 칭찬해주는 거에 빠진 거야. 그런 것 같아, 맞아. 그 인형을 뭘 뽑았는지는 생각도 안 나. 근데 사실 여자친구도 그랬을 거야. 20대 초반이라 인형 줘야지. 나중에 그거 버릴 때 얼마나 그냥 스트레스 받는 줄 알아? 인형이 대형 폐기물로 들어가요. 대형 폐기물이에요. 일승 같은 애들 있지. 아, 웃기다. 썼던 게 제일 재밌다.
웬일이야? 이렇게 많이 먹었다고? 역대급이다. 아 너무 행복하다. 거의 다 근데 먹었어. 진짜 너무 맛있어. 아우 진짜 배부르게 먹었네. 생각보다 되게 배부르게 먹었어. 나 올해는 1등이야 지금. 1등이라고? 네. 작년에 1등도 누나예요. 아 나는 집에서? 나를 미식해. 아 그렇구나. 어 배부르다. 어 나도 배부르다 이거는. 아 여기 앉을때 아니 근데 누나 이거 누워봐요 한 번. 주차장 데이트네. 청국이지. 어? 이거 야, 나쁘지 이런... 않은데? 아, 맞아 저런 게 제일 기억에 남아. 사실 제가 이제 사람이 짧으니까 저기 안 되거든요. 아 유아 시트를 해야 되나? 네 그거 해야 돼. 그거 해줄까? 어머머 내가 이거 쓰는 거거든요? 야 불편한 뭐야? 포인트를 딱 놓치지 않고 그거 이거 어떻게 또 알고 비계야 비계 아하 근데 이거 최고야 아 근데 너무 좋아 너무 좋더라고 진짜 근데 응? 지금 이 안에서 이 음악과 이 비와 이건 너무 낭만적인데 그 밖에서 볼 땐 한복집 앞에 그냥 한복집 앞에 차 주차되고 있는 거 봐봐 여기 이상하잖아 야 이거 남들이 보고 잠복 근무인 줄 알지 나는 한복집 앞에서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게 아 나만 좋으면 됐지 뭐 아유